꼭 바뀌어가야 돼. 난 남들이 엿을 사먹으면 같이 사먹어야 돼. 그 남이 엿 사먹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는 거야. 내 말이 맞으면 박수! 옳지. 창구를 지금부터 신명나게 혼자서 한번 쳐볼랍니다. 내 사람, 죄송한데요. 내 전화, 아까 저 메시지 왔던데 잠깐만 줘봐요.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위급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가봐야 되는데. 죄송해요. 10초만. 아, 어머님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, 전파라 걱정하지 말고 공연 열심히 해라. 그런데 꼭 잊지 말고 분위기 좋을 때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나왔네. 그래 이거 어떻게 불효자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? 그럼 하나 팔아도 되지. 나는 왜냐면 물어보고 항상 어르신한테 물어보고 팔지 무식하게 막 팔거나 그러지 않아. 근데 뭔 선전하는데 가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욕을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오직 바쁘면 화장실 가고 꼭 선전할 때 갈까 이런 생각을 해. 속은 천불나지만 욕은 안 해. 근데 딱 하나 가는 사람들 욕은 안 해도 내가 일본의 아오모리란 데 가서 공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동네 이름이 있어.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사키 카와사키 시모노 새끼 잘 가라 이 새끼야. 아, 이거는 할 거야. LED 하나 주시오. 네,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에게 선전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. 여기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. 자, 우리 학생들 자.